소시. 와. 라이벌로 기잡듯이 잡으시고. 우리 소시. 우리 소시. 그리고 감사합니다. 단순히 나이. 아, 이제 벌써 사회. 네. 무슨 말이야? 졸업했어요. 학생이랑 울타리 그렇지. 없으니까 어딜 가도 모든 그런 수식어 없이 그렇죠. 그냥 저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 아 멋지네요. 자 이럴 때가 어떤 부담을 엄청 되는데. 그렇죠. 어? 이 송소희? 생각하는 사람이 내리는 네. 우리 송소희 씨의 무대가 될 텐데. 네. 혹시 사회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아 참. 네, 하겠습니다. 아, 왜 그래요? 우리 송소희 씨가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잖아요. 너무 몰입했어요. 저는 네.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학인 송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부를 곡은요, 정수라 선생님의 내 사랑을 본 적이 있나요? 라는 곡입니다. 일단 제 기준에서는 이 곡이 가장 낯선 곡이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가장 크게 들었던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사극 OST처럼 좀 편곡도 해보고 무대도 꾸미고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분위기와 편곡으로 찾아뵐 테니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뽑아준 송소희 씨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아, 그냥 인형 같고 너무 동생 같다. 그런 이미지만 돈 스파이크가 사실 뭐 이런 그것도 너무 좋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송소희! 송소희 민혁 두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가수를 뽑겠습니다. 말씀을 아직 못 드렸지만 더로즈 팬이에요. 아, 네, 진짜요? 영상도 많이 찾아봤고 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들어서 영광이었고 무대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무대였거든요. 좋은 목소리였고 좋은 연주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